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총선 진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그동안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였던 보수통합당의 출범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드디어 이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우리 공화당 등 아직까지 합류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 봐졌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어떤 통합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유승민 전 대표는 그 통합의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하태경 의원도 이 당시에 새로운 보수당 대표였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대통합에 뭔가 문제는 있지 않는가를 주지만 많은 분석에서는 이 보수 통합의 3원칙을 주창했던 그 유승민 대표가 과연 보수 통합당이 공천에서부터 인적 쇄신을 해 나가는지 그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갖다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교안 이 당대표가 보수통합당의 당대표로 이 연속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많은 예측에서는 보수통합이 이루어질 때 한교안 당대표도 이 다른 당의 당대표처럼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겠나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몸통에 다른 당들이 이렇게 합류한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던 한교안 당대표가 계속 당대표로 하고 당시에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김용호 위원장 등 계속 그대로 그 유지되고 최고위원들도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 몇 분의 어떤 이준석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영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그 이 가세하는 모습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중심으로 된 통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보수 대통합이 그동안 보수의 과제였던 혁신을 갖다가 제대로 해내느냐, 국민 앞에 진정어린 반성을 갖다가 제대로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건인데 출범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형준 통합추진위원장이 보수 혁신이 앞으로 선거 승리의 중요한 과제다 라고 이 언급했었죠. 이 보수통합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수 대통합이란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보수의 어떤 이 과제를 수행하고 이제 선거로만 나가면 된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PK에서부터 친박 중진들이 탄핵이라든지 국정농단 부분에 책임을 야기하면서 불출마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것이 TK 지역에서까지 확대되느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TK 지역의 그 현역 국회의원들을 50%가 아니라 7, 80%까지 교차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K 의원들은 자기를 떠나서 TK가 식민지냐? 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번 주 안에 어쨌든 그 TK 의원들 면담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TK 지역의 공천 이 부분이 일단 총선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고비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지금 어떠한가? 예,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뒤졌었죠. 근데 과연 이 보수 대통합으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이 수도권의 스윙보트들은 정말로 이렇게 그 민심의 흐름과 민감합니다. 지난번에도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상은 앞섰지만 결국은 뒤집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 민심은 바로 중도층의 민심과 함께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코로나19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과 민주당의 어떤 이 새롭게 출범하는 선대위에서 이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미래와 새로운 시대 정신인 국민 통합을 대해서 얼만큼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1년 전부터 이 공천 룰도 확정하고 재반 준비를 정해진 일정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 최근에 소소한 분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 고발 논란처럼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오만이 국민들한테 이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역대 여당들이 다 오만하다. 그럼 오만하고 같이 붙는 게 또 뭐냐면 무능입니다. 무능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죠.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고 그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과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만과 무능으로 한꺼번에 규정된다면은 그 민심의 어떤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정부 여당은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다 주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당당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 촛불혁명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섰던 겁니다. 80%가 촛불을 지지하고 나섰던 거죠. 그 촛불에서 추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는 탄핵전의 국회였습니다. 그 국회 구성으로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다 4 플러스 1 연합이다 정말 어렵게 몇 가지만 개혁법안만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정말 온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과제를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촛불국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목표입니다. 과연 보수의 혁신과 재건을 내걸고 보수 대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촛불국회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한판 승부는 이번 21대 총선이 저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규정할 정초선거가 되리라 봅니다. 이 가운데서 그 승부는 정말 치열하고도 또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